이 배 밖에서 자주 죽음을 하실 텐데 이걸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외숙부님, 어떻게든 손을 쓰셔야 합니다. 배 밖에서 일을 하시면 난 죽은 목숨입니다. 방도를 찾아야지요, 방도를. 아무래도 내가 직접 철기방의 철제 무기를 빼돌린 자들을 알아봐야겠다. 그 일은 궁정사자께서 조사 중이지 않습니까? 어쩐지 숙부님이 밝혀내지 못할 듯 싶구나. 날 불렀어? 앉아. 상단 호위무사 일은 어렵지 않은가? 그냥저냥 하고 있어. 어려운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해라. 뭐든 내가 도와주겠다. 고맙소. 넌 꼭 닮았다. 누구를 말이요? 내가 사는지 계집인지 궁금하다고 했다면서. 그게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난 사내도 되고 계집도 된다. 그렇게 세상에 나와 사람들은 날 괴물 보듯 했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노예 신세가 어떨지 상상이 가느냐? 내가 군장어를 만나기 전까지 그런 나를 거두고 키워주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널 닮았어. 지금 내가 널 보는 눈빛은 사내가 아니라 계집이지. 놈들이야. 부여의 대소왕자님이시다. 부르부 끌어라. 왕자마마, 몰라 배웠습니다. 무례를 용서하십시오. 네 놈이 도치냐? 예. 네 놈이 부여의 철제 무기를 가지고 옥조와 밀거래한 것을 알고 왔다. 네 놈에게 철제 무기를 넘겨준 자가 누구냐? 그게 도통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소인은 모르겠습니다. 난 성미가 급하다. 다시 묻지 않겠다. 철기방에서 무기를 빼돌린 놈이 누구냐? 그게 저... 그래도 이놈이? 살려주십시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포 왕자님과 궁정 사장님입니다. 찾으셨습니까? 무슨 일입니까? 대체 왜 그런 짓을 한 것이냐? 무슨 말씀이신지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이냐? 네 놈이 실성하지 않고서야 어쩌자고 철기방에서 무기를 빼돌린 것이냐? 형님, 숙부님은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영포가 잘못된 일이라면 말리셔도 시원치 않을 판에 함께 장단을 맞추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형님, 용서하십시오. 이 모두가 형님을 돕기 위해 그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차 경합을 하려면 재물이 수월찮게 있어야 할 터 영포 왕자님과 나는 그저... 그만두세요! 함께 죽자는 소립니까? 나는 그런 도움 청한 적 없습니다. 그 일로 우리 부여와 폐하께서 그리고 내가 양정에게 얼마나 참담한 지옥을 겪은 줄 아십니까? 형님, 일이 이렇게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땐 정말 저도 죽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소금 천석이라도 구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죽여주십시오. 면목 없습니다. 폐하께서 아시는 날이면 너는 물론 나까지 무사하지 못한다. 폐하께서 아실 만한 모든 가능성을 차단해야 돼. 도치 그놈 말고 또 누가 아느냐? 대장님, 나왔느냐? 예. 가져와봐, 가져와봐. 보여드리게. 열 자루를 같은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만 견딘 건 이놈 한 자루뿐입니다. 고생했다, 고생했어. 철광석을 고르기에서 녹인 게 주요했던 거야. 덕분에 쇠물이 깨끗해지고 강해진 거지. 그동안 그건 작관간에 연철로에다 마구 쑤셔넣지 않았느냐 말이야. 저 폐하께 아래야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아직 멀었다. 섣불리 품신했다가 폐하를 또다시 실망시켜드릴 순 없어. 이런 거미 열 자루는 더 나와야 된다. 아니, 니놈도 또 각별히 입 조심들 하거라. 예, 명심하겠습니다. 무성이, 무성이. 왜 그러시오? 주몽왕자님 좀 뵈러 가야겠네. 왜 그래? 아니, 등골이 오싹했는데 아무도 없네. 은천벨. 갑시다. 아!
아는 놈입니까? 어찌 되었느냐? 실패했습니다. 한심한 놈, 대체 네 놈이 제대로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 그놈 입에서 말이 새나가면 그땐 죽여도 수습이 안 돼. 한번 당했으니 철저히 경계할 것이다. 철기방 내부 사람이라도 이용해서 제거해! 예, 형님. 마마, 주몽왕자님이 오셨습니다. 들라하거라. 앉거라. 어인 일이냐? 어머니께 문안 여쭙고자 궁에 왔다가 형님께 할 말이 있어 잠시 들렀습니다. 말해보거라. 철기방에서 무기를 빼돌린 것도 큰 죄인데 부여의 인재인 야철 대장마저 죽인다면 그 죄를 어찌 감당하시겠습니까? 이놈! 무슨 망발을 하는 것이냐! 아니, 폐하께서 이 사실을 아시면 형님께서 어찌 되실지 차마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네 놈이 그래도 입 닥치고 있거라. 계속하거라. 제 입까지 막으실 생각이시면 큰 오산이십니다. 이미 막아야 할 입은 저 하나가 아닙니다. 다신 무모한 짓 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위협에 두려워하던 주몽이가 아닙니다. 절 위협하면 형님들이 다칠 것입니다.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제가 저놈을 죽이고 말겠습니다. 입 닥치고 있으라 했다. 내가 네놈 때문에 이 같은 수모를 겪어야겠느냐? 꼴도 보기 싫다. 당장 나가거라! 네 외조부님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께 듣기로는 고산국이란 나라에 가면 그 귀한 소금이 지천에 깔려있는 산이 있다고 하셨다. 아버진 늘 고산국에 가야겠다고 하셨지만 숨을 거두실 때까지 한 번도 못 가보셨어. 소금은 옥조같이 바다와 인접한 곳에서 나는 건데 소금이 깔려있는 산이 있다는 말은 처음 듣습니다. 워낙 소금이 귀한 것이니 그런 풍문이 만들어진 것일 테지. 왕자님! 오셨습니까? 급히 알아볼 일이 생겼다. 말씀하십시오. 부여에 고산국 사람이 들어와 있는지 알아보고 있다면 그 사람을 찾아내거라. 고산국이라면 부여에서 아주 멀다 들었는데 얘까지 와 있겠습니까? 중요한 일이니 꼭 찾아서 데려와야 한다. 예! 예.
아가씨, 주몽입니다. 들어오세요. 무슨 일이에요? 아가씨와 거래를 할 것이 있습니다.